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팔로스로의 동작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마무리 피니쉬 동작을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피니쉬 동작에서 프로들처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피니쉬에서의 동작은 다른 동작에서 잘못된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하기도 하죠. 피니쉬 동작에서 마무리 동작이 정말 멋지게 끝나느냐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느냐, 그건데 더 멋지게 폼나게 만들 수 있는 피니쉬 연습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피니쉬 때 잘못하는 동작이 발과 팔의 모양인데요. 팔로스로 때 동작에서 쭉 뻗어서 돌아갔다면 피니쉬 때 동작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수 있죠. 피니쉬 때. 근데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오른발의 이 동작이세요. 이 동작을 중심을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원인도 있지만 거의 왼쪽에 축을 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중심을 일부러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프로님은 이렇게 발가락으로 버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꼭지, 발가락 꼭지로 꼭지 부분으로 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피니쉬 동작에서 보면 다리 동작이 팔로스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엄지가 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앞으로 쏠릴까봐, 자꾸 스윙에서 앞으로 이렇게 쏠릴까봐, 피니쉬 때 앞으로 쏠릴까봐 자꾸 다리를 이렇게 더 구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는 동작은 나중에 피니쉬 동작이 팔로스로 동작이 되고 스윙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잡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처음에 잘 배우고 몸의 동작을 익혀야 쉽게 빠르게 골프를 즐길 수 있잖아요. 이 엄지발가락 부분은 팔로스로 때와 피니쉬 때 돌아가는 동작에서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쭉 던져주는, 발을 쭉 미는 이 피니쉬 때 종장에서 돌리고 떨어지고, 그때 팔로스로 지나가고 피니쉬 때 동작에서는 일어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볼은 때리고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저는 때리고 돌았으면 팔로스로 돌아가고 피니쉬 때 돌아가려고 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데 팔의 동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계시면 왼손으로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쭉 던져서 어깨에다가 짐을 메듯이 어깨에다가 툭 떨어뜨리시는 동작도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피니쉬 동작에서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피니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피니쉬의 동작이 굳이 있지는 않지만 뭐 누구 다 일정하게 피니쉬 동작을 만들진 않지만 일단 내 몸이 어깨가 회전이 여기서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어깨가 어디까지 돌아가고 어디까지 못 돌아가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스윙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피니쉬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 어깨에 초보자분들인데 몸이 좀 딱딱하신 분들은 뒤로 잘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니쉬 때 손을 돌리시는 피니쉬를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기서 굳이 내 팔이 안 돌아가는데 억지로 던져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피니쉬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 팔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만들게 되죠.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보자분들도 상급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피니쉬 동작을 팔로우 동작에서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피니쉬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시죠. 피니쉬 동작에서 초보자분들이 피니쉬를 꼭 잡아야 되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피니쉬 때 동작에서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동작에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피니쉬를 배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피니쉬 팔로스까지 갔다면 피니쉬 때 다리를 먼저 돌려주세요. 팔보단 여기서 팔로스 돌고 피니쉬 돼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 가는 동작에서 발을 먼저 꼭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손 여기서 볼을 때리면서 하셔도 되는데요. 볼을 때리면서 하시는 동작은 가서 피니쉬 동작에서 다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갔다가 팔로스로 다리 떨어지고 피니쉬 여기까지. 자, 여기서 피니쉬 동작에서 땅 때리고 손은 어깨에 얹으세요. 처음에는 여기서 팔이 어떻게 돌아가든 손의 동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발이 떨어졌다면 얹으세요. 일단 어깨에 이렇게 힘을 빼고 얹는 동작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작이 다리는 잘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팔의 동작이 쉽게 되신다면 그 다음에는 돌린 다음에 팔의 동작은 팔과 등 클럽이 클럽 샤프트가 피니쉬 때 등에 이렇게 얹었다면 이 샤프트 끝이 날개 쪽으로 향하도록 어떤 분들은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클럽이 허벅지를 때리는 분도 계신데 이 동작에서는 언지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위로만 올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깨가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럽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피니쉬 때 동작에서는 오른팔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때리고 다리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손에서 쭉 같이 몸이 돌아주시면 더 좋아요. 유연하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피니쉬 때 차라리 몸을 못 돌리고 아니면 몸이 아니면 근육이 많아서 아니면 조금 딱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피니쉬 때 딱 여기까지 멈추시죠. 그 다음에 다리 돌리셨으면요 그래서 손목을 꺾어서 돌려주시는 게 좋은 피니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팔로스로까지는 잘 되는 동작이라면 발이 돌고 손목이 돌아가시면 됩니다. 피니쉬 때에 잘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볼을 칠 때 볼을 치고 때리고 올라가는 동작 아니면 안으로 빠지는 동작 피니쉬로도 동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스윙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볼을 때렸을 때 볼을 때렸을 때 좋은 피니쉬 자세는 정말 이 피니쉬지만 아웃으로 내가 팔로우 동작에서 아웃으로 돌아가면 피니쉬의 동작이 이렇게 되시죠. 몸은 더 회전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숨이 차긴 합니다. 숨이 차요. 자, 아웃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피니쉬 때 동작이 이렇게 갔다 보면 슬라이스도 나지만 피니쉬 동작에서 가파르게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피니쉬 동작이 이렇게 내신 거죠. 몸은 회전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피니쉬 때 저는 피니쉬 때
어떤 분들은 상체를 C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C자보단 I자. 상체와 하체 왼쪽 발에 I자가 될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허리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피니쉬 동작을 좀 편안한 자세를 할수 있죠. 만약에 이제 또 안쪽으로 내 피니쉬 동작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면, 팔뚝의 두께 때문에도 이렇게 좀 두꺼우신 분들, 저도 좀 두꺼운데, 두꺼우신 분들이 조금 낮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아웃으로, 인으로. 자, 인으로 돌아보면요. 올라갔을 때 이렇게 피니쉬가 이렇게 낮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피니쉬 때 낮은 이유는 여기서 잡아 빼는 동작이 생기시면서 피니쉬가 낮아요. 이렇게 팔로스로 동작이 낮아지면서 작아지면서 이렇게 낮죠. 피니쉬 때도 그래서 안 좋은 스윙, 내가 잘못하고 있는 동작을 알아낼 수 있는 위치가 피니쉬에서 많이 알수 있어요. 피니쉬 때 모든 사람의 몸에 다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내 몸에 맞춰서 피니쉬, 내 스윙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어떤 몸이 근육이 많은 분들, 아니면 뭐 조금 어깨에 회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거기에 맞게, 굳이 안 되는데 동작을 자꾸 만들려고 억지로 하는 것보단 피니쉬 자세는 정말 편한 자세를 해주셔야 좋은 스윙의 마무리, 폼을 만들 수 있죠. 멋진 폼, 프로들처럼 할수 있는 폼. 프로들의 피니쉬 동작은 다 보면 다 멋있잖아요. 근데 모든 선수들을 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피니쉬 동작이 조금씩은 달라요. 키 작은 분들, 키큰 프로님들, 뭐, 다 각자의 피니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원하는 프로님의 피니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몸에 맞춰서 피니쉬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연습 방법은 다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고, 다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고, 이 연습을 좀 피니쉬 때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피니쉬 동작은 팔로우스로우 때만 잘만 만들어도 피니쉬의 동작은 쉽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연습, 팔로우 연습하고 피니쉬 동작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피니쉬의 마지막 멋진 폼을 만들어서 좋은, 기분 좋은 골프 스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프로였습니다. 아이고, 피니쉬. 피니쉬.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